2019 월드문화캠프가 열리고 있는 부산 백스코. 이곳에서는 전 세계 4천여 명의 대학생들과 각국의 청소년부 장차관들, 대학교 총장들, 해외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커다란 교류회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2019 대학생 리더스 컨퍼런스는 나의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모토로 대학생들이 교육, 중독, 폭력, 주거 환경 등 지구촌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두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직접 이슈를 조사하고 현지에 최적화되어 실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면서 그중 선정된 우수 프로젝트는 해당 학생들이 직접 현지에서 실행해 볼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깊은 자리에 25개국 청소년부 장차관들이 함께했습니다. 9일 오후 장차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리더스 컨퍼런스에 참가한 107명의 대학생들은 인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 영어 연극을 활용한 영어 교육, 부룬디 시장 경제 활성화, 키리바시의 학교 교육에 대한 무관심, 서부 아프리카 청소년 여성들의 자존감 높이기, 온두라스 니니족 대상 IT 인재 양성 등의 주제를 갖고 발표와 토론을 나눴습니다. 대학생들이 제시하는 신선하고 젊은 의견들은 세계 각국의 장차관들로부터 격려와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Okay, muy contento de estar el día de hoy aquí compartiendo con todos los jóvenes. Me alegra ver esa iniciativa que tienen los jóvenes para aportar su granito de arena y hacer cambios significativos a nivel mundial. Sorprendido completamente el entusiasmo y la organización que ha tenido el pueblo coreano y especialmente IYF para organizar este espacio donde hemos podido compartir con jóvenes de todo el mundo y aprender mucho y todo orientado a Dios. 발표 후 직접 대학생들과 마주 앉은 각국의 장차관들. 대학생들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현지에서 실현할 수 있을지 실무자들의 현실적인 의견과 조언을 들으며 프로젝트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직 어린데 우리 학생들이 과연 이런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가지고 직접 실현을 할수 있을까? 이런 반신반의로 시작했지만 지금 진짜 이렇게 교육부 관계자들까지 만나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을 시킬까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에 대해 이제 실제로 겪으면서 정말 놀랍고 그리고 뭔가 저와 이런 팀의 바램이 실현되는 느낌에 뭔가 너무 감동받고 뿌듯합니다. As the youth, they are leaders of today. Not tomorrow, they are leaders of today. So when they get educated and when they are participating in such a conference, mind education conference, I believe that they will be very, it will become a useful tool or asset for their various countries to create awareness and also educate their fellow youths in changing their mindset to a positive mindset.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차관들과 대학생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진심 어린 교류를 나눴습니다. 2019 리더스 컨퍼런스. 현재의 리더들과 미래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는 이 자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